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제가 평소에 건강은 막 그렇게 튼튼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산에 가끔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서울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산에 접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좀 야산 같은데 이제 가능하면은 시간이 좀 있을 때마다 이제 산에를 조금 산책 겸 등산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제 그런 곳으로 한 시간 정도 항상 습관으로 좀 들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젠가 한번 이제 이렇게 산에를 갔는데 제 앞에 할아버지하고 아마 손자인 것 같아요. 손자가 둘이 두 분이서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손을 잡고 이렇게 산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라는 게 우리가 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힘들어하는가 봐.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칭얼대면서 업어달라고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할아버지가 안 업어주시더라고요. 뭐 깊은 산골은 아니어서 기린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르다가 이제 내리막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애기한테 뭐라 하냐면 한 다섯, 여섯 살된 애인데 아까는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 근데 내려가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애기가 안 힘들어요 이래 애기가. 그러니까 밖에 뒤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산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이래요. 그럼 뭐라 하면 그 할아버지가 아마 아기가 손주가 다큰 애였으면 더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할아버지가 어쩌면 이 손주한테 인생이라는 것도 오를 때가 있지만 사람은 내려갈 때가 있는 거고 또 어느 때 굉장히 힘겨운 시기가 있을 테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인생이 잘 나간, 우리가 흔한 말로 잘 나간다거나 순조롭게 나가는 길이 있을 거다라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쩌면 이 손주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 그 한순간에도 그 짧은 시간이고 오르고 내리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점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때가 있을 테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내려오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다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교에서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봄직하실 거예요. 흑암여 공덕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반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 초기 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대승불교 이러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대반열반경이 있고요, 이제 대승불교 대반열반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대반열반경의 흑암여 공덕천 이야기가 그곳에 실려 있습니다. 자, 요걸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남자 아저씨 이렇게 남자분을 우리가 이제 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이렇게 집 안에 있는데 밤에 누군가가 노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열었더니 누구십니까? 라고 하고 대문을 열었더니 어떤 분이 서 계셨냐면 하얀 그 우리가 흔한 말로 공주님 같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분이 서 계셔요. 아주 이쁜 아가씨가. 얼굴도 조금 이고.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뭐라 하냐면 나는 이름이 공덕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당신 집안에 아주 좋은 일만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뭐 누구 아무도 안 아프고 식구가. 그리고 뭐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아들이나 딸이 시험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합격하고 이렇게 모든 상서로운 일만 갖다 주는 공덕천이라고 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장자분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우,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막 들어오라고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대문을 똑딱 또 잡고 문을 못 닫게 해요. 그래서 누군가라고 봤더니 어느 여자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은 검은색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약간 얼굴이 검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가 물어봤어요. 그대 이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름이 흑암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야기 도중에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오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인도 그 경전에서는 인도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하얀색을 입었다든가 얼굴이 희다라는 말은 약간 그 우리가 그 계급적으로 약간 이런, 인도는 왜 언젠가 제가 계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계급이 좀 높은 계급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얼굴이 검다든가 검은색을 입었다든가 할 때는 계급적으로 낮은 이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한국 불교나 한국 사상이라기보다도 인도적인 사상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아까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 흑염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런 일을 당신 집안에 갖다 준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당신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일만 다 갖다 준대요. 누군가가 아프게 한다든가 돌아가시게 한다든가 뭐 집안이 우화가 있어서 막뭐 예를 들어서 멀쩡한데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막 왜 이런 게안 좋은 일 있죠? 그다음에 아저씨가 그 가장이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쁜 일만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아마 여기 들으신 독사님들도 아마 그러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장자가 나는 당신 싫다고 나는 저 지금 앞에 공덕천 여인만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요. 가시라고 흑암녀 보고. 그랬더니 흑암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앞에 있는 공덕천이라고 하는 그분과 자매지간이래요. 자매지간인데다가 항상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그 말을 듣고 경전에서는 두 사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을 이제 아마 우리 독자 분들께서 아마 지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라고.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산을 오를 낼 때가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길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다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고 사셨지요, 다. 아마 이럴 거야. 스님이 뭘 그렇게 잘하시냐고요. 우리 스님들 인생도 여기 일반 제가자 분들하고 비슷해요. 스님들도 아프실 때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또 학교 다닐 때는 또 우리도 다 스님들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스님들도 사람이니까 사람간에 있을 수 있고 스님들도 다 그런 일을 겪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법문을 하면서 그냥 뭐 뜬구름 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공감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 경전에도 있지만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가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 다 기억하시죠? 왜그 중국의 변방지방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먼저 아들 얘기가 먼저가 아니네요. 말이 먼저 나오네요. 말이 한 마리 없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말이 없어져서 슬프겠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인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 얼굴 하나 변하지가 않으세요. 다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한 얼마 있다가 말이 친구를 하나 데려오잖아. 결국 말이 두 마리가 생긴 거야. 재산이 늘은 거야. 그때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그러잖아요.
아, 할아버지, 말이 두 마리나 생겼으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래요. 근데 할아버지는 얼굴이 하나도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똑같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나서는 반드시 또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아들이 말 타고 다니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아, 넘어졌다기보다 떨어져갖고 다리가 아주 장애인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 됐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요. 근데도 그때도 할아버지도 또 변동이 없으세요. 그러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변방지방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집그 남자 아들들은 군대 가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결국 이집 아들은 장애인이다 보니까 군대 안 끌려다 보니까 가문을 잇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 인생이라는 게 그렇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불교적으로 아까 흑암요 공덕천 얘기도 했지만 그 밑바닥, 바탕 본질에는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상보문 많이 들으셨을 건데 항상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꽃이 반드시 피면은 그 꽃은 영원하지 않지요. 아주 떨어져요. 바람 한마디 하면 꽃이 확 떨어지고. 즉,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슬플 것 같고 막 언제 보나 싶지만 거기에 무성한 이파리가 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또 열매도 맺고 이런 것처럼 모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고 변화가 되고 어떤 것들이 어떤 인연과 만나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문은 우리 불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법문들이 달마 스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마도 있죠? 그 달마 스님도 이제 원래 인도 스님인데 중국으로 오셔서 큰 법을 피셨던 지금의 우리 한국 불교도 어떻게 보면 달마 스님 법문 사상을 잇고 있는데 이 달마 스님 법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연행이라는 법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살다 보면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이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인연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좋은 인연 만났다고 뭐 일이 잘 됐다고 너무 날뛰고 좋아하고 이래서 그래서 하지 말라 이 소리야. 사람이 어떤 인연이 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나쁜 인연이 됐다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나는 언제까지나 밑바닥 살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흑암요 공덕천 아주 공덕천이라고 하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인연에 따라서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일에 끄달려가고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막 이렇게 끄달리지 말고 언제 어느 때고 그것을 아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는 그 이치에 따라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법문을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또 그렇잖아. 근데 가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외국 학자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은 코로나가 다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끝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또 발생할 거라는 걸 하더라고요. 물론 저기서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아마 지금 사시는 이 법문을 들으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더러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자녀분들도 그렇고 건강 문제로도 그렇고 아마 안 좋은 일더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혹시 실직을 당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 상태에만 마음이 의기소침해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꼭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요. 그래서 저하고 여기서 잠깐 만나시는 우리 분들께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힘들으셔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